이제 세 번째 시간 또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그러면 관리주체 업무와 주택관리사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지금 페이지가 35페이지요. 관리주체 업무 35페이지 페이지가 35페이지고 관리 주체 업무. 그러면 관리 주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 주체 관리에서는 사업 주체 관리에서는 사업 주체가 주체가 관리 주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탁 관리에서는 위탁 관리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관리업자다. 자치관리다. 그러면 자치관리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임대죠. 임대. 임대는 임대사업자다. 자, 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이제 주택임대의 관리업자가 또 있어요. 임대에서는 주택임대 관리업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대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관리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 주체 업무를 이렇게 볼 건데, 관리 주체는 뭐예요? 관리를 하는데 주체가 되는 사람이죠. 이게 관리 주체는 봐봐요. 관리 주체는 이 아파트를 얼마나 이렇게 그 관리를 해요? 이 사람들은 많이 관리하는 데는 뭐 약 1000세대도 관리하고 뭐 이제 100세대, 뭐 100세대에서 보통 이제 1000세대를 많이 할 텐데 그 사이를 관리하면서 그 관리 주체의 대포가 각 아파트를 다 다니면서 다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무지 어렵죠. 응?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관리 주체의 대리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 응? 관리사무소장이 그 아파트를 제대로 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의 업무를 먼저 한번 봐봐요.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번을 보시면 공용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 응? 그리고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관리비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정리 및 관리. 관리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의결한 사항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래를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 공개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 방법에 관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한다. 응? 우리 3번을 보시면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 조치도 해줘야 된다. 하자 보수 청구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해준다. 이게 관리주체예요. 어? 그러면 이 항을 이렇게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준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입법 또는 입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 있어요. 배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 보호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주체는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다. 대상의 공동주택이라면 어떻게 알아? 관리사무소장을 소장을 우리가 배치해야 된다. 배치해야 되는데 이 관리사무소장은 누구를 배치하냐? 주택관리사를 배치를 해라. 그런데 단지가 적어서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관리사 보를 배치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해서 주택관리사를 가름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는 사를 배치해야 되지만 주택관리사를 가름해서 주택관리사 보호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는 우리가 합격증서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택관리사 보는. 그리고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보에서 경력을 쌓아서 우리가 사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업무를 보세요. 업무를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그래서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교량, 계량 그리고 감옥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그 밖에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번을 보시면 하자의 발견 및 하자의 보수 청구,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수립 또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 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의 지휘 총괄.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을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거는 제29조를 보시면 관리주체 업무, 각호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래요. 우리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업무도 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지휘총괄하기도 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관리주체가 대표가 다 모든 아파트를 관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지금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장이 그런 일을 다 집행하고 총괄해서 집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관리주체 일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야 관리사무소장이 그 다 일을 할 수가 있죠. 제대로. 관리주체가 이렇게 다 나오기 힘들어요. 그 월에 뭐 한두 번이나 나올 수 있으려나? 진짜 어떻게 보면 조용한 단지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요. 관리주체. 그런데 그런 데를 관리사무소장이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잘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다 집행을 하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대리 관리사무소장은 2항의 1항목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하는 각 항목의 업무예요. 남옥에 관하여 감옥 남옥에 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대위를 대리하는 의무도 있어요. 그
업무도. 관리수장의 업무 보면, 업무를 보면, 이 업무 속에는, 입대, 이거를 대리하는 업무. 대리해서 우리가 재판을 하거나, 재판, 또는 재판 이외에, 제자가 좀 그래요. 재판이나 재판 이외의 업무를 대리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 다른 업무들 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주의가 있죠.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배치신고 의무가 있어요. 배치신고를 해야 된대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신고를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를 할 때, 배치신고 서류가 뭐가 있냐면, 먼저 이제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받은 것들을 우리가 그 제출해야 되고, 임명장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배치신고를 하려면 우리가 종료신고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소장이 이렇게, 나 여기 그만뒀거든? 그러고, 예전에는 종료신고를 안 했는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배치신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언제, 이 사람이 그만뒀는지, 어쨌는지, 또 그, 시장도 알고 싶고, 또, 이제, 그걸 우리가 협회에다 이렇게 하지만, 그 협회는 주택관리사 단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라고 기억하면 안 되고, 주택관리사 단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 시험에는 주택관리사 단체라고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료하면 종료신고도 해야 돼요. 그런데 소장이 그만두면서 기분 나빠 죽고 나가는데 기분 나빠가고 나가는데 그 종료신고까지 막 하고 그러겠어요? 네가 알아서 해. 뒤에 오는 소장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 임명장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진짜 예를 들어서 이 권한이 있어서 진짜 온 건지 어쩐 건지 이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우리가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첨부를 해라 이렇게 더 요구를 해요. 그리고 위탁관리면 이수탁계약서 그거를 첨부를 해라. 를 첨부를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교육하고 이렇게 임명장을 했으면 우리가 이 너는 지금 그 주택관리사면 자격증 있을 거 아니야. 자격증 첨부해. 그러면 자격증 4번을 첨부를 하죠. 그리고 보증을 설정해야죠. 보증 설정은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5천만 원 이상 하면 되고 500세대 미만이면 우리가 3천만 원 이상을 하면 되잖아요. 그 보증 설정을 했던 거를 우리가 제출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회한테. 입주자 대표회가 없으면 누구한테? 주택관리업자?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이런 때는 임대사업자. 예를 들어서 임대면 임대사업자. 사업자한테 제출을 하고, 이제, 뭐, 그래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럼 시장 등한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간섭을 막 하려고 하는 거야. 콩나라 판나라 좀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이렇게 물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무소장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넣어놨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러면 3을 보시면 시장 등은 이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법 93조가 뒤에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이 있고요. 그 박스를 좀 보기 전에 사항을 더 보면요.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 결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따른 보고나 사실조사 의뢰 또는 3회 명령 등을 이유로 이제 조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괘씸하니까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해임을 하는 거죠.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의결로 해임하는 것은 자치관리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한테 푸시를 하는 것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이따걸리겠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5번에서 그렇게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그런 요구를 했다. 그런 10만원, 아니 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뭐 이렇게 근거 대봐라 그러면 다 녹취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녹취를 딱 갖다 주면 할 말이 없어. 그 녹취가 있잖아요. 내가 제3자가 녹취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나를 끼고 녹취가 된 건 다 그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입대위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과태료를 받게 된다면 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내야 돼. 내가 아파트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도 아파트에서 못 내줘요. 그거 내주면 어떻게 돼? 횡령이 돼. 횡령. 관리비 횡령해서 그쪽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야 돼. 내가. 회장이 그랬다면 회장이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죠. 7을 보시면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 박스를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 의결을 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 등이 이렇게 보시는 것은 관리계약의 제정, 개정 때 그 입주자 등의 그 과반수 찬성을 얻었느냐 그런 것들을 신고하게 만들고 신고하면서 보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감독하게 되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그래서 우리가 16층 이상의 건물에는 안전점검을 관리사무소장이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안전점검 자격을 얻으려면 우리가 안전점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이 약 한 일주일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FMS 그런 데에 들어가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기마다 해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다 감독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업무 그리고 법 제35조에 따른 행여가 신고 이런 것들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감사를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청이나 도에서 나와서 공동주택을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감사해서 그 감사 내용을 우리가 시청에서 이렇게 통보를 했다. 관리사무소로 통보를 이렇게 하면 그 통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 입주민한테 알려야 되죠.
그래서 7일 이상 게시판 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게시를 해서 알려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입시자 등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좀 불투명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물어봤더니 투명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 그런 걸 왜 알려고 그래요? 뭐 그러고 뭐 이런다든지. 그래서 입주민이 알고자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잘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거는 감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이거를 감사를 해주라고 요구를 하면 이 시장 등에 요구를 하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냐? 그러면 거기 2항에 나와 있죠. 2항에서 보시면 그 뒤에 중간 쪽에 관리 주체, 관리 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해요. 그리고 4번으로 가면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많은 법들도 좀 보고 그러고 어느 이제 법하고 관계가 있는 일들을 집행할 때에는 법을 많이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막 헷갈리는데 그냥 막 턱 집행을 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입주민의 손해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500세대 미만이다. 미만이면 그래서 보증을 3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면 5천만 원 이상의 이런 보증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먼저 쓰는 거예요. 여기에 넣었던 이 사람들이 이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천세대다면 우리가 이제 이 천세대의 관리비가 이 정도 된다고 해봐요. 1억이 된다면 혹시 이 잘못을 회장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짜웅을 해서 같이 뭐 돈을 좀 해먹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아파트들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여기에서 구상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회장도 이렇게 들잖아요. 회장도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 달 거 관리비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그 운영이 안 되잖아.
그런데 봐봐요. 여기에서 5천만 원, 여기서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1억이 딱 나오잖아. 이걸로 먼저 관리비를 집행을 하는 거야.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보험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보험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구상을 하겠죠. 보험에서 이렇게 1억을 먼저 대납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상을 해서 다 받아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뭐 이렇게 비리를 취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죠? 입주자대표회장,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안 된 데에는 어떻게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면 된다. 사항을 보시면요.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를 지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관리사무소장이 일을 잘못해놨어요. 일을 잘못해놨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 편취하는 게 몇 년 가요? 3년, 최소한 3년은 간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나와서 이때 걸리면 과태료. 과태료 감이면 과태료를 때리고 벌금 감이면 벌금을 때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이 막중하니 우리가 법을 정확히 알아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보증 설정의 변경이 있고요. 그건 한번 보시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에게 합격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지요. 그렇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주택관리사보는 합격 증서를 받았을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그리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택관리사 등이 우리가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되겠죠? 몇 번이에요?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 요건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한파 금이 금집 주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그럼 피한 피한파 요거 이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고 금이 금집 주삼 이렇게 하면 딱 떨어져.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렇게 피한파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피한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이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금이에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금이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금집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금집 그리고
주 3이에요. 주택 관리사 등이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주 3이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안파 금이 금집 주 3 해서 이렇게 딱 찾으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 버리면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돼 버린다. 이런 뜻이죠. 사항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 단지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 보호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 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위원회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 보호자격시험의 선발 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이 있어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요,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자격증 발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택관리사 보호가 있겠죠. 보호가 있는데 이 보호가 사가 되려면 뭐 시험을 봐야 되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시험이 아니라 뭐로? 경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서 사로 갈 수 있다. 이 경력이 필요하다. 그럼 경력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경력으로는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우리가 보에서 사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되면 시 도지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경력을 쌓았으니 나를 보에서 사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합격 증서를 어떻게 자격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주겠죠. 그러면 얼마 이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대수가 그러면 5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 세대래요? 500세대 미만이죠. 500세대 미만밖에 못 가잖아요. 보가. 그러니까 50세대 이상에서 우리가 500세대 미만에서 이렇게 경력을 쌓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숫자가 50세대 이상이겠죠. 50세대 이상부터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장이 아니고는 이제 그 이렇게 보면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 관리사무소에. 그러면 어떻게? 뭐 직원이라고 하면 과장, 경리, 뭐 반장, 기전, 기전 기사 이런 사람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청소원 안 돼요. 그리고 경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얘기는 되고. 이런 걸로 경력을 얼마 이상?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관련, 뭐 공무원, 뭐 그리고 관련 이렇게 주택관리 업체 이런 데 근무한 사람도 전부 다 어떻게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경력을 인정받아서 보위에서 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소장으로 좀 뭐 2년 했고 이걸로 예를 들어서 요 직원으로 2년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위에서 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못 가요. 섞어찌개도 얼마가 돼야 된다? 최소한이 이렇게 3년에서 5년은 돼야
우리가 부여서 사로 이렇게 자격증을 부여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경력을 또 중요시 한번 보시고요. 주택관리사보호 자격시험이 있어요. 주택관리사보호 자격시험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차에는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이 있고요. 2차에서는 주택관리관계법규가 있고요. 법규는 법이 13개나 돼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실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막 서술을 해놨죠.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 일원, 대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지관리 및 리모델링,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관리를,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이 우리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의 우리가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는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출제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2항에 우리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과 6명 이내의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성별 고려가 이런 위원회는 위원회마다 성별 고려를 이렇게 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위원을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별 고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 분쟁관리위원회 위원회도 성별을 고려해요. 그 위원회에는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자 보수 하자 분쟁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하자 보수 분쟁 위원회도 성별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분쟁 위원회가 있어요. 임대주택은 관리자가 안 들어가요. 임대주택 관리 분쟁 위원회가 아니라 임대주택 분쟁위원회예요. 그 분쟁위원회도 성별을 고려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가 등장하는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구성인원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우리가 인원을 배치한다. 그런 사항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10번을 보시면 45페이지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이 있습니다. 시 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4호까지 그리고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1호에서 4호를 보시면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래서 거짓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금고가 있죠.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을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의 상가, 오피스텔 주택 시설에 취업한 경우, 취업이 있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 기간에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래서 정지기간. 그리고 7번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 뒤로 넘기시면 47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법에서 우리가 정한 건데 그게 이제 별표 8에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행령 81조에 관련된 건데 별표 8번이네요. 거기서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격 취소가 있어요. 자격 취소. 자격 취소를 한번 보실까요? 자격 취소를 보시면
이 자격 취소는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기준이죠. 개별 기준에서 우리가 자격 취소 사항을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금, 취, 정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거금 취경, 거금을 우리가 취했대요. 정말로, 우리가 대차게 취했어요. 그러면, 거금을, 취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짓. 그리고, 거짜는 뭐예요? 거짓이고, 이건 금고고, 이거는 취업이고, 이거는 정지기간에, 그리고 대여를 한 거. 그러니까 봐봐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거짓. 가번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래서 거금이에요. 거. 그 다음에 금고. 나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그런 때는 반드시, 어떻게,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취업을 했는데, 이건 이중 취업이죠.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의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격증을 또 두 번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 기간에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에 수행하면 자격을 취소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4번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그래서 대여 그리고 정지 기간에 사용 그리고 취업을 이렇게 이중 취업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이렇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자격 정지도 있어요. 그러면 자격 정지는 뭐가 있냐? 금고 제거 중이 있어요. 우리가 금고 제거 중은 뭐냐? 그러면 자격 정지인데 금자가 또 이렇게 또 들어갔죠. 여기서는 뭐였어요? 금고였는데 여기는 뭐였어요? 금품 수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봐봐요. 우리가 어디냐면요. 바번을 보시면 그 자격 정지가 있는데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해요. 금품을 수수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그래서 그 뒤로 가면 자격정지가 6개월 자격정지 1년 이렇게 1차 위반 2차 위반 그리고 금고잖아요. 그러면 저기 바번에 1번을 봐보세요. 바번에 1번이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로 그래서 금고예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사용자 및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요. 그러면 젤로 뒤에 제거 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시냐면 아번의 1번 조사 또는 검사 거부를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그래서 거짓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보시면 또 4번을 보시면 거자는 두 번이에요. 다른 감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고 제거 중인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정지는 우리가 금품 수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금고 제거 중 우리가 이렇게 거금을 우리가 취해서 정말로 대차게 우리가 획득을 했다면
안 되니까 금고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금고 제거 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1차, 2차 이 자격정지도 조금 깊게 들어가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차에는 얼마, 2차에는 얼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근거 법조문이 있었고 1차 위반 시 정지에서는 자격정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2차 위반이 있어요. 그리고 3차 위반 시 이렇게 있는데 근거는 우리가 1차 위반을 하면 얼마 정도 몇 개월을 정지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6개월을 정지한대. 6개월 근거는 6개월 정지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 보면 경고도 있어요. 경고. 그런데 여기가 경고예요. 경고. 경고. 제거. 그리고 중은 뭐냐면 여기에 반절. 그래서 반절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2차 위반을 하면 더 세져야 되잖아. 세져야 돼. 그러면 6의 배는 얼마? 12. 그 다음에 경고는 약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여기가 2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면 6, 6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격 정지에 대한 박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격 정지에 대한 우리가 벌칙이에요. 그럼 벌칙이 이렇게 딱 들어오나요? 이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때 이렇게 딱 짜가지고 내가 거금을 취해서 정말로 대차게 이렇게 획득을 했는데 이제 떨려. 금고 속에다 딱 넣어놨더니 금고를 이제 빨리 제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1차 위반도 있고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3차 위반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고는 우리가 이렇게 금품 수수를 했다든지 고의로 했다든지 그러면 6월에서 12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정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